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7 chilling. 아, 제가 며칠 막 아프고 영상 못 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게 딜레이가 많이 됐죠. 사실 리액션 비디오를 꼭 찍었어야 됐던 건데, 베트남 힙합을 또 대표하는 래퍼 레이블 스페이스 스피커즈의 또 간판 래퍼라고 할 수 있는 빈지, 빈지 더 포잇, 빈지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왔죠. 네, 힘이업이 나왔습니다. 이거 반응이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워낙 뭐 빈지 같은 래퍼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 영상 딱 공개하면 조회수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아 진짜 대단한 인기를 얻는 래퍼구나 라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피처링이 있네요. 노모 보드카. 자, 이 뮤직비디오는 좀 재밌는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스터에그 같지 않는 이스터에그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빈지가 여기서 유명 영화의 한 장면들을 막 패러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Singing in the Rain이라든가 타이타닉이라든가 사이코라든가 이런 좀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해외 명화들을 빈지가 여기서 패러디를 해요. 사실 저는 빈지의 이런 히트곡들을 보면 이제 랩 힙합 곡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곡을 생각을 했겠거니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바로 R&B를 갖고 왔습니다. 이 R&B도 요즘 R&B라고 하기에도 힘들고 완전히 밀레니엄 시대 R&B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레트로한 느낌이 많이 나죠? 빈지는 사실 래퍼이기 전에 저는 빈지가 막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봤고, 힙합이 아닌 장르에서 약간 포스트 말론처럼 그런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로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늦었습니다. 빈지의 Hit Me Up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여기 여자 배우분도 약간 머리 스타일이 옛날에 마릴린 몬로 같은 그런 바이브를 주죠. 아, 이 R&B에 들리는 이 기타 리듬 있잖아요. 예, 이거 다 90년대 말, 2000년대에 자주 들을 수 있었던 리듬이죠. Hit me up. 아, 적응은 안 되지만 솔직히 저는 빈지의 곡들 중에 Big City Boy라든가 Don't Break My Heart 같은 곡들을 좀 자주 듣는 편이긴 한데, 아 진짜 이 곡은 너무 의외예요. 오, 이게 이제 Singing in the Rain 패러디하는 거잖아요. 아니 움직임이나 저 수염 분장한 거 보면 찰리 채플린처럼 느낌이 또 나기도 해. 상당히 코미디 같은 느낌도 뮤직비디오에 많이 넣은 것 같아. 오, 저는 그러니까 이 빈지의 목소리도 듣기가 좋은 게 R&B에 없던 막 그 기술적인 기교 이런 게 아니라 바이브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도 매력적이라고 봐요. 아, 완전 편곡이 진짜 옛날 R&B다. 와, 어떻게 보면 베트남 버전의 슬로우 잼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이것도 무슨 영화 패러디죠? 제가 영화를 잘 안 봐서
흑백 화면.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예. 이게 이제 사이코. 아, 이거 뭐 거의 전설적인 장면을 패러디를 하는 거라서. 그치 그치. 저 장막 뒤에 이제 흉기를 들고 있는 저 장면 있잖아요. 아 저거 맞아. 하지만 마이크였다. 아 근데 뮤직비디오가 이런저런 패러디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연출은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돈 많이 들인 티가 난다는 거지. 빈스가 이런 바이브에 빠져 있나 봐요. 제가 아는 빈스는 약간 뭐 제이지 같기도 하고 뭔가 나이스 가이, 스와거 약간 이런 래퍼로서의 느낌이 있는데 이 뮤직비디오는 진짜 의외네. 꼭 저런 입체감 있는 장면을 주려면 항상 저 물 위에서 춤을 춰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많은 R&B 가수들이 그랬잖아. 막 예를 들면 뭐 어셔도 그랬고 크리스 브라운도 그랬고. 아 바이올린까지 들어갔어. 아 멜로디가 너무 좋은데? 타이타닉. 한편으로는 진짜 되게 좀 소울이 있는 음악 같기도 하다. 야 뮤지컬 같은 연출. 뮤지컬의 뮤지컬. 브로드웨이 뮤지컬 같은 거. 와 아 이거는 진짜 돈 많이 들였던 뮤비 같아. 오 아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와 그러니까 빈지는 저는 그런 느낌이 났었어요. Don't Break My Heart 같은 곡 들어보면 나는 랩만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여러 가지 음악들을 다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표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타 룹이 너무 좋아. 기타 룸만 들어도 막 와 이거는 언제 시절 어떤 바이브다 라는 게 다 생각이 나니까. 자 스페이스 스피커즈는 뭐 음악도 그렇고 뮤비도 그렇고 참 결과물들이 고급스럽고 좋아요. 와 단단단단. 인스파이드 바이 시네마 클래식스. 그렇죠. 우리가 보통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는 영화들을 여기에 다 녹였습니다. 멋있는 뮤직비디오였고 아이디어와 기획이 굉장히 참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장르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외성이 있었고 빈스가 이렇게 소울풀하게 노래를 부르는 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 봤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 90년대 말, 막 2000년대 R&B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활동했던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 음악들의 패턴이 약간 이런 바이브였거든요.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한 드럼 비트에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가창보다는 약간 바이브를 중요시하는 R&B 음악이 좀 더 이제 부각이 되려고 하는 시점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빈스의 음악이 딱 레트로한 무드를 너무 잘 표현한 것 같고 오히려 랩 트랙이 아닌 싱잉으로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결과물을 던지는 게 너무 신선한 거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빈스 하면 히트곡 뭐 빅시리 뭐 이런 거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랩만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방면에서 다 잘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 아무래도 드레이크 같은 아티스트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포스트 말론이나.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